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피스토 화학학사 장준입니다. 오늘은 2022년 November Paper 2 문제풀이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퍼는 좀 비교적으로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조금 끝나가면서 IB가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페이퍼는 확실히 좀더 어렵다는 걸 저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 같이 보면서 시험 준비를 좀 잘하도록 합시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calculate the percentage by mass of nitrogen and ammonium nitrate use section 6 of the data booklet. 그럼 뭐 그냥 데이터 북클릭 가서 그냥 얘네들의 mass들 다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nitrogen은 지금 현재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결국 2 곱하기 그다음 14.01. 선생님 여기서 그냥 14 써도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데이터 북클릿에 있는 그 mass를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나머지 애들, 그래서 nitrogen은 역시나 이 모leküle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진은 네 개. 그래서 플러스 4 곱하기 1.01. 그리고 산소는 세 개. 그래서 3 곱하기 16.00. 그래서 이거 곱하기 100까지 해주면 우리의 정답 35%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2번. B. State with a reason whether the ammonium ion is a bronze tellurate acid or base. ammonium ion이라고 하면 우리가 NH4+죠? 그래서 NH4+는 이제 H+를 donate 할수 있는 친구니까 이렇게 acid라고 부를 수가 있죠. So it is an acid. 왜냐면 you can donate H+라고 얘기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C번. A 0.2 moles per dmq solution of ammonium nitrate is prepared. You can calculate the pH of ammonium nitrate solution with H3O plus 1.07 곱하기 10 마이너스 5승. 그럼 결국에는 요 H+랑 H3O+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냥 얘가 H+랑 같으니까 pH의 공식은 뭐였어요?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H 플러스였으니까 그냥 요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그냥 1.0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대입해주면 4.97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2번 Ammonium Nitrate neutralized with NaOH 그래서 write the equation for the reaction. 그래서 Ammonium Nitrate는 NH4 플러스와 NO3니까 NH4NO3 그 neutralized with NaOH 그래서 결국 뭐가 나오게 될까? 그래서 이런 식들을 특히 acid base 부분 neutralization reaction 할 때는 쪼개지는 걸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결국 쪼개면 NH4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쪼개질 거고 NH4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쪼개지고 NaOH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a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러면 we all know that in a neutralization reaction salt 그리고 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역시나 물을 어떻게 만들까? 물은 우리 OH-와 H+가 같이 결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H+가 이쪽에 없으니까 NH4+는 우리가 다시 NH3와 H+로 분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H+랑 OH-가 물이 되고 근데 우리의 salt는 Na+와 NO3-, 즉 NaNO3가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NH3는 이렇게 남겠구나. 해가지고 식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지우게 된다면 요게 우리의 이퀘이션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 3번 이거 조금 어려워요. 3번 별표 한번 치고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20cm cube sample of the 0.2 moles per dmq solution of ammonium nitrate is titrated with the same concentration of NaOH. 그래서 determine the pH at equivalence point. 결국에 우리가 식을 하나 써야 되겠죠? 근데 그 식은 우리가 다행히 위에 적었어요.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 식을 붙여놓고 아는 정보를 다 써보면 일단 it's a 20cm cube sample of 0.2 moles per dmq of ammonium nitrate. 그러면 결국 볼륨이랑 컨센트레이션이 보이니까 나는 무엇을 찾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요 20cm3랑 0.2 moles per dmq 이용해서 무엇을 찾으려면 곱하면 되겠죠? 역시나 cm를 dm로 바꿔주고 곱해주게 된다면 결국 얘가 0.004 몰이 나오게 돼요. So ammonium nitrate is 0.004 moles. 그럼 결국 it says to find the pH at equivalence point. 근데 equivalence point면 H+와 OH- 양이 같은 지점. 이거 지금 현재 1대1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NaOH도 똑같이 0.004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둘다 리미팅 레이전트니까 결국 양쪽을 0.004를 빼주게 돼요. 그러면 0.004를 양쪽에 빼주게 된다면 둘다 0이 되겠고 결국 프로덕트는 플러스 0.004, 플러스 0.004, 그리고 플러스 0.004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0사가 아니라 004죠. 그래서 결국 프로덕트도 0.004, 0.004, 0.004가 나와요.
그러면 our resulting solution has these many moles of these species. 근데 결국에 우리가 요세개 species 중에서 어떤 게 pH를 affect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물. 물은 그냥 뉴트럴한 컴파운드로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우리 물은 고려 안 해줄 거고, NaNO3를 잘 생각해줘야 되는데, NaNO3 같은 경우에는 얘가 weak, 얘가 acid인지 base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결국 salt hydrolysis를 생각해주면 돼요. 즉, Na는 NaOH에서 왔을 거고, 그 다음에 NO3는 결국 HNO3에서 왔을 거예요. 근데 얘는 strong base고, HNO3는 strong acid이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이 반응하면 pH는 7이 나오게 되겠죠? 즉, NaNO3는 또 역시나 뉴트럴한 salt가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NHC는 우리가 역시나 weak base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resulting solution은 NH3가 0.004몰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결국 NH3의 양을 알면 결국 pH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section 21을 가봐야 돼요. 그래서 section 21을 우리가 한번 구경을 해보게 된다면 바로 pKPKB 테이블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아모니아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요 4.75를 좀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오면 NH3의 pKb가 4.75다라고 일단 적어볼게요. 4.75. 그러면 지금 NH3의 pH를 구하고 싶으니까 결국 NH3가 dissociation 되는 식을 우리가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weak base들은 항상 물이랑 반응시켜서 뭐 이렇게 conjugate acid NH4+랑 OH-가 나오게 된다고 쓰고 우리 이제 ice table을 하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Initially, how much NH3 do we have? 선생님, 여기 0.004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결국 아이스 테이블에 우리가 값들을 다 집어넣을 때는 무조건 concentration 값들만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0.004를 이제 concentration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결국 concentration은 moles over volume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0.004몰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볼륨은 과연 몇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아, 선생님, 볼륨이 20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결국, 아모니엄 나이트레이트 20cm 세제곱이랑,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도 같이 섞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파이널 볼륨을 20이랑 NaOH의 볼륨을 더한 값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NaOH의 볼륨은 어떻게 될까? 결국 지금 현재 이두 컨센트레이션은 같기 때문에, 아, NaOH도 20cm 세제곱이구나. 그래서 우리 비커의 토털 볼륨은 과연 몇일까요? 바로 40cm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아, NH3의 컨센트레이션은 0.004몰에다가 우리의 볼륨 바로 40cm, 즉 0.040데시미터 세제곱으로 바꿔주면 결국에는 0.1 moles per dm 큐브가 나오게 돼요. 이게 우리 NH3의 initial 0.1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또 역시나 우리가 이제 KB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린 KB를 좀 풀어서 써요. 그래서 우리 pKb가 4.75니까 KB는 결국 10에 마이너스 4.75가 돼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1.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 나와요. 근데 역시나 이 KB의 식을 한번 쓰면 KB의 식은 결국 요거의 equilibrium이기 때문에 NH4 플러스와 OH-와 나누기 NH3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값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처음엔 NH4 플러스랑 OH-는 없겠고 결국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플러스 X 그럼 이게 0.1XX가 나오니까 얘를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결국 스페이스가 좀 없어서 요 위에다 적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X제곱 나누기 0.1이라서 X는 결국 0.0013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X가 바로 뭐죠? X는 바로 OH-의 concentration이에요. 그래서 결국 pH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OH-를 POH로 바꿔줘요. 그래서 얘를 POH를 구하게 된다면 POH는 이거 지울게요. POH는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0.0013을 대입을 하면 결국 POH가 2.89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pH를 구하려면 pH는 14에다가 저 2.89를 빼야 되니까 결국에 얘는 11.11. 얘가 우리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최고 난이도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 IB에서는, 그래서 옛날 실리버스에서는 좀 나왔던 문제들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다가 되게 오랜만에 다시 등장하게 됐네요.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번. Sketch the pH curve that would result from the titration of the ammonium nitrate with sodium hydroxide. 그러면 결국 그 아모늄 나이트레이트의 pH를 우리가 equivalence point가 11.11에 나온다고 알고 있고 NaOH가 얼마큼 20이 필요했다 했어요. 그래서 20에 이렇게 선을 쭉 그어주고 아, 한 11.11 요쯤에 이제 equivalence point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initial pH는 어느 정도 시작하면 될까? 어차피 뭐 weak acid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뭐 이제 너무 낮게 시작하지 말고 막 2에서 7 정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저는 이쪽에 시작을 해서 weak acid랑 strong base니까 curve가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고 결국 처음엔 좀 빨리 올라갔다가 조금 느리게 가서 쭉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curve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손이 좀 슬립했는데 마지막 부분을 좀 다시 그리게 된다면 결국 요거를 좀 그냥 이렇게 쭉 플랫 아웃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5번. State with a reason if bromothymol blue is an appropriate indicator for this titration and use section 22 of this data booklet. 그래서 우리의 그 equivalence point가 한 11.11 이쯤에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북클의 섹션 22로 가보게 된다면 바로 브로모사이모블루가 요쯤 6에서 7.6이네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쓸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쓰면 안 돼요. No. 왜냐면 뭐 the equivalence point 피에이치 does not fall within range of pH range of indicator.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D1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cold packs contain ammonium nitrate and water separated by membrane. So mass of the contents of the cold pack 25.32g. Initial temperature 25.2. 그리고 once the contents are mixed, temperature drops to 0.8. 그러면 딱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또꼭 약간 느꼈으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온도가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반응은 역시나 endothermic reaction이다. 이라는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온도를 재는 게 바로 surrounding의 온도를 재고 있어요. 근데 결국 surrounding의 온도가 내려갔다는 것은 반응이 surrounding에 있는 히트를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응은 endothermic, 흡열 반응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거라 우리가 에너지를 일단 구하고 싶으니까 얘는 이제 Q는 mc 델타 t만 쓰면 되겠죠. 그럼 값을 대입하면 m은 지금 현재 mass 25.32g 그리고 c는 4.18세라니까 4.18 joules per gram kelvin을 해주면 되고 델타 t는 그냥 이두 개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빼주면 24.4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켈빈이랑 셀시어스는 우리가 어차피 델타 T는 똑같기 때문에 맞춰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만 우리가 계산하면 2580 줄이 나오게 돼요. 그럼 2번. Determine the mass of ammonium nitrate in the cold pack using your answer obtained in D1 and section 6 and 19 of the data booklet. 그래서 6는 어차피 뭐 우리의 그 periodic table이니까 알고 있는데 갑자기 19를 가버려요. 그래서 19를 우리가 한번 구경해봤더니 바로 이 enthalpy of solution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What is happening? What is happening here is the ammonium nitrate is dissoluted into the solution. 즉, NH4NO3가 물 안에 들어가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을 조금 옆에다 적어보면 결국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NH4NO3 solid라는 아이가 물에 들어가서 NH4 plus aqueous와 NO3 minus aqueous로 지금 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알죠? 이게 바로 enthalpy of solution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부클렛을 가면 지금 몇이라고 나와 있냐? NH4NO3가 지금 현재 얼마? 25.69
kilojoules per mole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오면 25.69라. 오케이. 그래서 얘가 delta H of solution이 25.69 kilojoules per mole인 거예요. 즉, 1몰이 반응을 하면 25.69 kilojoule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2580줄이 나왔으니까 우린 결국 비율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몇 몰이 반응을 했는지를 NH4NO3가 몇 몰이 있었는지를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비율을 세우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1몰이 바로 얼만큼? 25.69킬로줄이 나왔다. 그러면 X몰이 바로 얼마? 킬로줄로 바꿔서 2.580킬로줄이 나왔다. 해가지고 우리가 X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X를 찾게 된다면 얘는 결국 0.100몰 정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 mass를 구하라니까 우리 그냥 moles 곱하기 molar mass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molar mass가 80.06이기 때문에 0.100몰 곱하기 80.06 grams per mole을 해주게 된다면 겨우 정답이 8.01g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새로운 문제라고 우리가 사실 볼수 있긴 해요. 그러면 the absolute uncertainty in mass of the contents of the cold bag is 0.01 grams and each temperature reading is 0.2 degrees Celsius. 그래서 using your answer in D2, calculate the absolute uncertainty in the mass of ammonium nitrate in the cold pack. 그래서 우리는 mass of ammonium을 구했을 때, 즉, 이두 문제를 우리가 풀었잖아요. 근데 결국 uncertainty가 있었던 녀석들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mass, 그리고 temperature예요. specific capacity 없었고, 뭐 우리 enthalpy of solution 없었고, 그리고 뭐 여기는 molar mass도 uncertainty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uncertainty를 어떻게 propagate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린 결국 값들을 곱하고 있어요. So we're multiplying values. 그 뜻은 우리는 percentage uncertainty를 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그대로 한번 갖고 와 볼게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들고 와서 써주면 붙여넣기. 그러면 지금 what has uncertainties? 지금 mass가 0.01.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01g이 되겠고 온도 변화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0.2다라고 해주면 얘는 틀려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문제 잘 읽어봐요. Each temperature reading is 0.2 degrees Celsius. 근데 우리가 요 24.4는 어떻게 구했어요? 우린 결국 요두 개를 빼줬잖아요. 이 25.2랑 0.8을 빼줬으니까 각각 0.2도니까 이걸 빼주면 0.4도가 uncertainty가 되겠죠. 그래서 0.2가 아닌 0.4로 우리가 바꿔주고 문제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uncertainty를 계산을 해보면 결국에 뭐그 mass 같은 경우에는 0.01 나누기 25.32 곱하기 100 해주면 얘는 0.0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온도 0.4 나누기 24.4 곱하기 100을 해주면 얘는 한2% 정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percentage uncertainty를 두개 더해서 2.04%가 나오게 돼요. So finally, what we want to find is the absolute uncertainty in the mass of ammonium nitrate. 그래서 우리는 mass가 그위 문제에서 8.01g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에 2%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8.01 곱하기 2.04 나누기 100 해주면 결국 얘는 0.2g이 나와서 0.2g이 우리의 정답이 될 거예요. 쌤, 근데 곱하니까 막 데시멀 플레이스 많은데요? 우리는 결국 모든 uncertainty가 one sig fig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absolute uncertainty도 one sig fig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부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the cold pack contains 9.5 grams of ammonium nitrate. 그래서 percentage error를 구해라. 이거 좀 쉬워서 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결국 이 공식은 theoretical minus experimental divided by theoretical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우리 theoretical이 몇? 9.5. 그리고 우린 몇이 나왔죠? 8.01이 나왔고 얘를 나누기 9.5하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냥 절대값 씌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5.7%가 나온다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5번. Calculate the standard entropy change for the dissolution of ammonium nitrate.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뭐 우리의 식은 뭐 어떻게 될 거예요? dissolution이면 바로 NH4NO3 solid becomes NH4NO3 aqueous. 그럼 우리 공식이 어떻게 돼요? 우리 델타 S를 찾고 싶으면 얘는 S of product
빼기 as a reactant가 되니까 all we need to do is substitute. 그래서 product is 259.8 빼기 151.1 해서 요것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이거 108.7이 나오게 돼요. 108.7 joules per mole Kelvin. 오, 동그라미 잘못 친 것 같은데. 아, 괜찮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o calculate the standard Gibbs free energy delta G for the dissolution of ammonium nitrate. 그럼 결국 delta G를 구하라는 것은 국룰이죠. delta G는 delta H minus T delta S. 그래서 우리는 delta G는 delta H minus T delta S를 쓰니까 우리 뭐 값들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delta H는 그 데이터 부클렛에 있었던 값이 있었죠. 바로 우리가 데이터 부클렛에서 어디 위에서 요거 구했었잖아요. delta H solution이 25.69kJ이다 라고 우리가 구했으니까 그게 우리의 delta H value로 들어가요. 그래서 25.69kJ per mole. 그리고 온도는 지금 몇 도래요? 온도는 지금 298도래요. 그래서 298 Kelvin 넣어주고 우리 delta S 위에서 구했죠. 그래서 delta S는 108.7 Joule per mole K였는데 요거를 이제 바로 계산해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유닛이 안 맞아요. 이 친구는 킬로줄이고 이 친구는 줄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킬로줄이니까 킬로줄로 바꿔줄까요? 그래서 얘를 킬로줄로 바꾸려면 얘를 나누기 1000을 해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맞게 두들겨 주시면 we'll get -6.7 kJ per mole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 때 여러분들 귀찮아 계시지만 유닛은 쓰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7번 calculate the value of the equilibrium constant for the dissolution of ammonium nitrate. 그러면 우리는 지금 delta G를 구했는데 얘를 equilibrium constant Kc로 바꿀 수 있는 너무나도 예쁜 공식이 있을까요? Yes. delta G는 minus RT ln Kc or RT ln K죠. 그래서 결국 delta G는 우리가 minus 6.7kJ per mole이었고 그 다음에 R. R는 minus 8.31 joules per mole Kelvin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temperature는 지금 현재 몇 도? 298도니까 그냥 298 그대로 가고 ln K is just ln K. 여기서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역시나 킬로줄이랑 줄이 안 맞으니까 우리는 하나를 바꿔줍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킬로줄을 줄로 바꿔서 1000으로 곱해줄게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700 joules per mole 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ln K가 2.71이 나오니까 그래서 Kc는 결국 2에 2.71이어서 결국 15.0 정도 나오게 돼야 돼요. 그러면 8번 deduce with a reason the position of equilibrium. position of equilibrium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결국 우리의 Kc 값을 보고 알 수 있어요. Kc가 1이면 우리는 걔는 뭐 equilibrium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reactant도 favor하지 않고 product도 favor하지 않는 reaction. 근데 1보다 크면 결국 분자가 크니까 분자에는 numerator에는 product들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product favored reaction이다. 이런 할 수 있고 어떻게 알았죠? 우리 Kc가 1보다 크니까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predict using the given values the reaction that would place at the anode and cathode for the electrolysis of an aqueous solution of ammonium nitrate using graphite electrodes. 그래서 지금 식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서 우리 어떤 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그 electrolytic cell들을 풀 때는 무조건 좀 심플하게라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연습을 많이 했었을 테니까 뭐 어떻게 연습했었냐면 우리는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렇게 왼쪽이랑 오른쪽에 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솔루션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생각해보면 아모니엄 나이트레이트니까 you'll have NH4 plus, you'll have NO3 minus, you'll have water. But since NH4 plus can dissociate, you'll have NH3, H plus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각각 누가 어디로 갈까를 생각해보면 뭐 NH4 plus는 당연히 네거티브 쪽으로 가겠죠? 왜냐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좋아하니까 NO3-는 왼쪽, 물은 양쪽으로 간다 했었고 NH3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 H+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왼쪽 부분을 좀 보면 쉬운데, 결국 NO3-랑 H2O가 왼쪽으로 갔죠? 근데 positive electrode는 우리가 anode라고 얘기했었어요. But this is only for the electrolytic cell. voltaic cell에서는 anode가 negative인데, electrolytic에서는 anode가 positive죠? 그럼 anode에서는 oxidation이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NO3-의 식을 보면, 지금 얘가 electrode를 받고 있으니까, that's being reduced. 즉, NO3-는 oxidize가 안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결국 물만 도착하기 때문에, 뭐 물이 옥시다이즈 되는 식이 어디 있어요? 바로 물이 반대로 가면 옥시데이션이겠죠. 그래서 애노드에서는 H2O가 2분의 1 O2 더하기 2H 플러스 더하기 2 엘렉트론으로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고, 캐소드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죠? 캐소드는 누가 도착했냐? 바로 NH4 플러스부터 도착했는데, 역시나 우리 문제 NH4 플러스에 대한 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린 그 친구를 쓸 수는 없고, 우리 이제 물이랑 H 플러스를 봐야 되는데, 물이 reduced 되는 것도 역시나 없지만 데이터 부클렛에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문제가 뭐냐면 물이 reduced가 되면 결국 2분의 1 H2 그리고 OH-가 되는데 이 친구의 이 값이 몇이냐면 바로 마이너스 0.83V예요. 근데 H+가 reduced 되면 H+ 더하기 electron 2분의 1 H2고 요거의 electrode potential 이 값은 0이에요. 그럼 우린 둘 중에 뭐가 더 반응을 잘할까요? The one that's more positive is more likely to react. 그래서 우리는 요 밑에 있는 친구가 반응을 더 잘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캐소드에선 H+가 엘렉트론을 만나서 2분의 H2가 나오는 요 반응을 우리가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solid ammonium nitrate can decompose into gases dinitrogen monoxide and liquid water. 케미컬 이퀘이션을 쓰세요. 그래서 아모니움 나이트레이트 우리가 알죠? NH4, NO3가 디컴포즈해서 gaseous dinitrogen monoxide, 뭐 dinitrogen, 나이트로겐 두 개, 옥시전 있고 물, H2O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 틀리겠죠? 왜냐면 우리는 balance까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물 앞에다 E를 넣어주면 역시나 balance가 완벽하게 될것 같아요. So calculate the volume of dinitrogen monoxide produced at SDP when a 5g sample of ammonium nitrate decomposes. 뭐 얘는 뭐 간단한 스토이크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그래서 결국 NH4, NO3가 지금 몇 그램? 5g이 반응을 하고 있고 결국 얘를 몰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molar mass 80.06g per mole를 나눠주게 된다면 결국 이 친구의 몰이 바로 0.0625 몰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지금 1대1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N2O도 역시나 0.0625몰이 반응을 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0.625몰이 나와서 결국 볼륨은 어떻게 구해요? STP일 때는 기억해야 될게 1몰이 얼마? 바로 22.7데시미터 큐브의 볼륨이 나오게 되니까 결국 뭐 0.0625몰에다가 22.7데시미터 큐브 per 몰을 계산해 주게 된다면 부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는 1.42데시미터 큐브 라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 22.7은 뭐 데이터 부클릿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 Calculate the standard enthalpy change of the reaction. Use section 12 of the data booklet. 그래서 그 반응을 다시 한번 빨리 적어보면 NH4, NO3가 결국 분해가 돼서 뭐 N2O랑 물두 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반응의 델타 H를 구하는 건데 What information is given to us? 바로 formation 값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린 요 반응의 delta H reaction을 구하고 싶은 건데 formation을 어떻게 이용할까? 바로 이 공식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데 formation은 항상 product minus reactant로 우리가 식을 외웠었어요. 그래서 지금 product가 뭐 N2O, dinitrogen monoxide 80이 있는데 물은 없어요. 왜? 물은 12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섹션 12 뭐 한번 구경하러 가보면 쭉쭉쭉쭉 올라가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바로 누구죠? 물이죠? 물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285.8을 우리가 이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00 몇이었죠? 85.8 이니까 오케이, let's go. 프로덕트는 지금 N2O 82 더하기 2 곱하기 물이 두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85.8 그 다음에 빼기 reactants 마이너스 366을
100을 계산해주면 되니까 결국 우리가 얘네들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24킬로줄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4번 Predict with a reason the signs for the entropy and Gibbs free energy change of the reaction. 결국 엔트로피 체인지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 결국 뭐 솔리드에서 리퀴드에서 가스로 갔냐 그걸 우리가 봐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식을 좀 자세히 또 보게 된다면 결국 솔리드 아모니엄 나이트레이트 즉 고체인 친구가 가시어스 다이나이트로젠 모노옥사이드랑 리퀴드 워터가 되니까 아 지금 솔리드에서 가스가 나왔네요. 즉 애들이 더 퍼지니까 엔트로피는 증가했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엔트로피 체인지는 델타 S가 0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gas is produced. produced. 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델타 G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델타 G는 델타 H 빼기 T 델타 S인데, 지금 델타 H는 마이너스고, 델타 S는 플러스예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플러스 값을 빼주면, This is always going to be negative. 그래서 Gibbs free energy change는 delta G is 항상 0보다 작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았느냐면 since delta H is less than 0 and delta S is greater than 0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우리가 적어줘야 그냥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delta H와 delta S의 부호 두 다를 둘다 적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루이스 스트럭처 of N2O를 그리라네요. 그래서 뭐 요거는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루이스 스트럭처 그릴 수 있었냐를 복습해 보면 이렇게 N2O가 있는데 일단 N2O의 valence electron 개수 총 어떻게 되는지 보자면 나이트로젠 그룹 15, 즉 5개인데 나이트로젠은 2개, 옥시젠은 6개가 있으니까 이걸 더하면 16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나이트로진을 센트럴 애텀으로 두고 그려야 되니까 뭐 요런 식으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싱글 본드를 일단 그려놔요. 근데 지금 본드가 두 개, 즉 엘렉트론을 네 개를 썼기 때문에 우린 16에서 4를 빼서 이제 12개 엘렉트론이 남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나이트로진이 지금 현재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6개가 더 필요하고 이 나이트로진 현재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4개가 더 필요하고 요 옥시진 2개밖에 없으니까 6개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총몇 개가 더 필요하냐면 16개가 필요한데 우린 12개밖에 없죠. 그래서 since we're lacking 4 electrons 우리는 번드 2개를 추가해 줘야 돼서 결국에 번드 2개를 추가한 그림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 결국 이제 부족한 친구들한테 롱페어 꽂아주면 되니까 맨 왼쪽에 나이트로진 4개 꽂아주시고 중간 나이트로진은 행복하고 옥시진은 이렇게 두 쌍을 더 꽂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쉐이프는 쉬워요. 쉐이프는 일단 리니어가 되겠죠? 왜냐면 센트럴 나이트로진은 엘렉트론 도메인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However, we need to also find the formal charge. 그래서 formal charge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일단 공식이 하나 있고 아니면 지금 엘렉트론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를 이제 좀 쪼개볼게요. 그래서 we're gonna cut the bonds in half. 그래서 지금 더블 본드가 전자가 4개가 있는데 두 개를 왼쪽에다, 두 개는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쪼개서 보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what's gonna happen is 이렇게 왼쪽 나이트로진은 자기 론페어 그대로 갖고 있고 더블 본드에서 두 개가 새로 왔고 나이트로진은 이렇게 두개 왔고 두개 왔고 요 옥시전은 이렇게 이렇게 왔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쪼갠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옥시전부터 보면 옥시즌은 원래 valence 엘렉트론이 6개가 있는 친구인데 지금 현재 6개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은 스테이블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formal charge는 0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중간 나이트로진 잘 봐요. 이 중간 나이트로진은 원래 valence 엘렉트론이 5개인데 지금 현재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 얘는 엘렉트론이 하나 부족하니까 얘는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it's lacking an electron. 이 엘렉트론 하나 받으면, 마이너스를 하나 받으면 이제 0이 되겠죠. 스테이블 하니까. 반면에 왼쪽 나이트로젠. 얘는 6개가 있어요. 원래 5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formal charge.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formal charge를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맞았는지. 이걸 다 더하면 결국 N2O는 neutral이었으니까 formal charge가 다 더하면 0이
나와야 되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겠죠. Chloroquine is a medication used to prevent and treat malaria. 그래서 secondary amino group을 동그라미 치시오. Secondary amino group은 나이트로진이 carbon 하나, 두 개가 붙어있는 요런 거를 봐주는 거라 결국 여기 아니겠습니까? 요 나이트로진이 여기 carbon, 여기 carbon 딱두 개랑 붙어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B. State the number of sp2 hybridized carbons in chloroquine. 와우. sp2 hybridized. sp2 hybridized면 electron domain이 몇 개? 세 개가 있는 아이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electron domain이 세 개라면 더블 본드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carbon이 싱글 본드면 무조건 본드 네 개, 즉 sp3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즉 여기에 있는 carbon도 다 out이에요. straight chain에 있는. 그래서 우리는 요 벤진 링들에 있는 carbon을 그냥 세주면 돼요. 왜 벤진 링을 생각해 보면 벤진은 뭐 이렇게 carbon으로 이렇게 그리게 된다면 요렇게 되어 있어서 electron domain 헷갈리지만 결국 더블 싱글 더블 싱글로 그려서 요렇게 bond를 extend하면 all of these carbons are currently three electron domains, hence they're sp2 hybridized. 그래서 그 carbon이 몇 개인지 빨간색으로 칠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가 있으니까 정답은 아홉 개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 Deduce the IHD of chloroquine. 자, IHD는 결국 Index of Hydrogen Deficiency. 얼마나 Saturated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더블 본드 위치들 아니면 ring, cyclic structure를 봐줘야 돼서 여기만 포커스 해주면 되겠죠?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못생기 나오겠다 요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벤진 링 디로클라이즈 일렉트론이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좀 더블 싱글 요런 형태로 바꿔서 그려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더블 본드는 IHD가 1이었다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더블 본드가 총 6개니까 일단 IHD는 6. 그래서 더블 본드가 6개서 IHD는 6. 그리고 사이클릭이면 우리가 IHD가 1이라 했었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Sam, isn't that two cyclic molecules? 아니에요. 이게 사이클릭 전부 다 하나예요. So this whole thing is cyclic.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가 추가돼서 IHD가 1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7개가 총 IHD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런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사이클릭 하나라고 우리가 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D. Compare giving a reason the length of the carbon nitrogen bond to the ring to the length of the carbon N1 bond. 그러면 carbon N1 bond는 그냥 일반적인 싱글 본드고 carbon이랑 the carbon nitrogen bond in the ring 그거는 이제 delocalized electron이 벤지니까 1.5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bond in ring is shorter. 왜냐? Because bond is 1.5 bond order.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Chloroquine can be synthesized by reacting 4,7 dichloroquinoline with another reactant B. 즉, structure B를 찾아달라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structure를 봤을 때, 일단, you gotta take out Cl and add this thing. 그러면 this thing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이거를 붙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일단 똑같이 그려버리면, 뭐, 이 nitrogen, 얘에서 시작하면, 뭐, nitrogen이 일단 H랑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쫑, 쫑쫑쫑쫑 N 있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렇게 스켈레터 포뮬라로 뭐 이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결국에 얘는 amine 그룹이란 말이죠. 즉 나이트로진은 본드가 세 개가 있어야 우리가 스테이블하다 해요. 근데 지금 얘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H가 하나 딱 있었어야 우리는 여기서 nucleophilic substitution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얘도 뭐 SN1, SN2 반응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OH-는 그냥 붙었는데
얘는 붙는 과정에서 이 H 플러스가 빠져나와서 결국 NH가 된다는 그 차이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뭐 이런 이민 컴파운드의 그 뉴클로필릭 서스티튜션을 그렇게 글이라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로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2번 state the ground state electron configuration of copper. copper 몇 번? 바로 29번이기 때문에 그냥 29개를 밑에서부터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뭐 사실 condensed formula로 많이 하지만 저는 연습 삼아 full electron configuration을 적으면 1s2, 2s2, 2p6, 3s2, 3p6, 4s2, 3d9 이렇게 29개 채울 수 있지만 얘는 이제 exception이죠. 우리는 9보단 10이 낫죠. 그래서 s에서 하나 빌려갑니다. 그래서 바로 4s1, 3d10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아 역시나 맥스웰 볼츠만 커브죠. 그래서 우리는 activation energy for the catalyzed and uncatalyzed reaction을 그리자면 뭐 activation energy 이렇게 x축 이렇게 이 a로 가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catalyst는 activation energy를 줄여주는 녀석들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activation energy plus catalyst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explain referring to a curve effect of a catalyst on the chemical reaction. 그래서 결국 뭐 rate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반응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rate 증가한다. Why? Because number of particles with energy greater than the activation energy increases. 그래서 결국 뭐죠? 여기만 반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요 빨간 친구들까지 반응을 할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more frequent collision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얘는 지금 현재 1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써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electron configuration for Fe. Fe2 플러스죠. 그래서 우리 Fe2 플러스를 구할 때는 Fe부터 써줘요. 그래서 Fe는 26이거든요. 그래서 26Fe니까 오케이. 얘는 이제 컨덴스터로 가볼게요. 그래서 AR 그리고 4S2, 3D6가 나와요. 근데 2 플러스니까 여기서 두 개를 빼는데 그게 바로 어디죠? 바로 여기. 4S에서 빼겠죠. 그래서 4 is the highest number. 즉, highest energy level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를 뺀다. 즉, 요렇게 AR에다가 3D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요 mass spectrum에서 뭐 show how a relative atomic mass of copper of 63.62 can be obtained from this mass spectrum. 그냥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63 mass인 짜리 애가 얼만큼? 거의 69% 있다 볼수 있고, 그다음에 65 mass인 애가 얼만큼? 한31% 정도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어서 뭐 계산은 다양하지만 저는 63 곱하기 0.69 더하기 65 곱하기 0.31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주면 결국 63.62가 나오게 될 거라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predict with a reason whether Cu or Cu2 plus has the greater ionization energy. 뭐 일단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아마 무난한 게 바로 뭐 2플러스가 당연히 빼기가 어렵겠죠? But that's positive. 그래서 positive ion이니까 it's gonna pull the electrons more tightly. 아니면 그냥 size라고도 얘기해줘도 돼요. 결국 Cu2플러스는 size가 더 작으니까 일단 뭐 Cu2플러스 has greater ionization energy. 왜냐면 Cu2플러스 has smaller radius.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뭐 Cu2 plus electron is removed from a lower energy level. 왜냐면 사실 Cu는 4s에서 빼는 건데 Cu2 plus는 이제 3d에서 빼는 거니까 3d가 빼기가 조금 더 어렵겠죠? 그러면 d. Determine the frequency in per second of a photon that will cause the first ionization of energy of copper using sections 1, 2, and 8 of the data booklet. 요거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 이것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결국 first ionization energy of copper를 우리가 딱 찾으러 가면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Cu는 first ionization energy가 바로 여기 745예요.
근데 745 유닛을 보면 킬로 줄퍼 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 좀잘 생각해 보고 가볼게요. 그래서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는 745 킬로 줄퍼 몰이다. 근데 it's right now asking for the frequency of a photon. 즉, 포톤을 물어보는 것은 1몰을 아이오나이즈 하려는 게 아니라 한 개를 아이오나이즈 하려는 거예요. 근데 몰에는 CU 애텀이 몇 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죠? 바로 아보가드로스 넘버 6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식들을 두 개를 쓸 텐데 E는 h mu 그리고 C는 lambda mu인 공식에서 E는 에너지고 h는 Planck's constant, mu는 frequency, speed of light, wavelength 그리고 역시나 frequency인데 우리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E지만 그 E 값을 어떻게 대입해야 되냐면 일단 745 000줄퍼 몰이었는데 얘를 아보가드로스 넘버 6.02 곱하기 10의 23승 atoms per mole을 나눠주는 게 this will give you the energy required to ionize one Cu atom. 그래서 결국 요거랑 플랭크스 컨스턴트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컨드고 결국 곱하기 프리퀀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프리퀀시 뮤를 그냥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1.87 곱하기 10의 15승 per second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게 돼요. 선생님 이거 안 써요? 아, 이거는 wavelength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wavelength 찾아라. speed of light랑 frequency 아니까 wavelength 찾는 건 껌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E. Outline the magnetic properties of iron by referring to its electron configuration. 결국에 magnetic 하려면 you need unpaired electrons. 그러면 iron이 지금 몇이냐면 26번이죠? 그래서 얘는 AR에다가 4s2, 3d6. 3d6 그려볼까요? 3d6를 그려보면 3d 오비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unpaired electron이 이렇게 네 개가 있죠? 그래서 일단 has four unpaired electron 있죠? 그렇기 때문에 unpaired electron 있었으면 we call them paramagnetic. 그래서 paramagnetic 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고 뭐 결국에는 뭐이 친구가 unpaired electron이 워낙 많아서 결국 we can also call this ferromagnetic. 그리고 ferromagnetic 중에 어떤 애들들이 가능했었냐면 we had iron, cobalt, nickel. 그래서 그세 개가 성립되니까 지금 iron이 ferromagnetic 하다라고도 적어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Diagram shows an unlabeled diagram for the reaction. 그래서 뭐 이렇게 Cu2 플러스랑 Fe가 반응해서 Fe2 플러스랑 Cu가 나온다. 그러면 각각 누가 어디로 갈지 좀 찾아봐야 되는데 결국 애노드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옥시데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캐소드에서는 리덕션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보고 누가 옥시다이즈가 됐고 누가 리듀스 됐는지 한번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 Cu2 플러스 2가 0이 됐다. 오케이. Cu는 리듀스 되고 Cu2 플러스는 리듀스 되고 있고 Fe는 지금 옥시다이즈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왼쪽 애노드가 옥시다이즈 되고 있는 Fe랑 Fe2 플러스 Hence, that's Fe. Solution. So the electrolyte is Fe2+. 그리고 the cathode is Cu, and the electrolyte in the cathode is Cu2+.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electron flow 항상 어디서 어디로? Anode에서 cathode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얘기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write the half equation occurring at the anode. Anode에서는 oxidation이 일어나니까 Fe가 Fe2+로 가고 있고. 엘렉트론 오른쪽에 두 개를 넣어줘야 charge balance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The diagram includes a salt bridge that is filled with KNO3. 그럼 결국 outline the function of a salt bridge. 결국 salt bridge가 뭐였냐면 여기 안에 막 K 플러스 NO3 마이너스가 있어서 얘네들이 막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동을 했냐면 결국에 charge balance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넣어줬기 때문에 그냥 it's there to balance the charges.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을 거예요. 누가 어디로 가죠? 그게 바로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predict the movement of all ionic species through the salt bridge. 그래서 지금 salt bridge에 누가 있었냐면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들어있어요.
그럼 누가 어디로 갈지 우리가 판별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애노드에서 일어나는 식을 보면 Fe가 Fe2 플러스로 나와요. 즉, 여기 엘렉트로드에 있는 Fe들이 다 이렇게 Fe2 플러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결국 엘렉트론들은 이렇게 이렇게 엘렉트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게 많이 쌓여요. 그래서 사실 솔트브리지가 없으면 이렇게 charge imbalance가 나오니까 반응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근데 결국 요 플러스들을 뉴트럴라이즈 하려고 NO3-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K+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뉴트럴라이즈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NO3-는 왼쪽으로 간다. So NO3- moves to the anode. 그리고 K+ moves to the cathode. 라고 얘기해 주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5번, calculate the standard cell potential in V for the cell use section 24 of the data booklet. 그러면 24 data booklet을 한번 가보면, 우리가 지금 식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Fe 그리고 Cu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Fe랑 Cu 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Cu는 바로 나오네요. 바로 0.34 볼트로 나와 있고, Fe는 조금 위에 여기 마이너스 0.45 볼트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면 Fe2 플러스 더하기 2 엘렉트론 더하는 Fe가 바로 몇이었죠? 마이너스 0.45 볼트고, Cu2 플러스 더하기 2 엘렉트론이 Cu가 되는 것은 이 값이 플러스 0.34 볼트. 근데 우리는 위에 있는 식을 봐줬을 때 우리는 Fe가 옥시다이즈 됐었어요. So you gotta flip that equation around. 그래서 요거를 뭐요 위에다가 슬쩍 적어놓고 flip만 해볼게요. So that becomes Fe는 Fe2 플러스 더하기 2 엘렉트론이고, 요이 값은 마이너스가 꽂혀지는 바람에 플러스 0.45 볼트가 되겠죠. 그러면 요 식들 더하면 역시나 우리는 원하는 식이 나올 것이고, 요이 값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더해주면 우리의 final reduction potential, electro potential is 0.79 volts. 그러면 calculate delta G in kilojoules. 와, 델타 G 구하는 문제 많이 나왔네요. So literally we used all the different possible ways to find delta G. So 이게 마지막 거, delta G using are standard potentials. Delta G는 minus NFP. 공식 하나 있죠? So N이 뭐였냐면 N was just the coefficient of your electrons. 그래서 두 개가 있으니까 minus E. 그리고 F는 96,500 쿨룸. 그리고 E는 0.79V이기 때문에 결국 얘를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결국 마이너스 152,000쯤 나오는데, 결국 이때 그냥 그대로 곱했을 때 유닛은 줄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킬로줄로 찾아라니까 마이너스 152킬로줄이 우리의 정답이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문제. Deduce the structural and empirical formulas of B. So what is happening in this reaction? 바로 이 A라는 친구, 누가 딱 봐도 알코올이죠? 이 카복실릭 애시드랑 반응하고 있으니까, 와, 에스터리피케이션. 에스터리피케이션 리액션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결국 에스터리피케이션은 어떻게 일어났었냐면, 요 H랑 OH가 합쳐지면서 번드가 계속 이어지죠. 그러면 이 부분을 왼쪽 부분 그대로 그리면 그냥 CW번드C에다가 HHH에다가 CHH에다가 여기서 CHH까지 가고 O에다가 여기다가 CW번드O 그리고 CH3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끝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empirical formula를 구하라니까 you just need to count the number of atoms. 그럼 C부터 확인해 볼까요? 그 C는 몇 개? C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C는 여섯 개. 오케이. H 몇 개? H.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O 몇 개? O는 두 개. 여기, 여기. 그래서 두 개니까 얘가 제일 약분 낸게 아마 C3 그리고 H5 그리고 5구나. 이렇게 우리가 empirical formula를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2번. Interesting. Explain with reference to Le Chatelier's principle the effect of using dilute rather than concentrated H2SO4 as a catalyst. 우리가 지금까지 organic chemistry에서 막 맨날 concentrated H2SO4, concentrated, concentrated, concentrated라 얘기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냐면 dilute를 쓰면 H2SO4도 물론이지만 물이 많아요, 물. But if you look at our reaction,
Water is a product. 그래서 물이 많아지면 equilibrium이 왼쪽으로 시프트해서 우리가 원하는 B 프로덕트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어떻게 쓰면 되냐면 아이고 너무 막 내려갔네요. Dilute adds water. 그렇기 때문에 equilibrium shifts left. 이렇게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yield of reaction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yield decreases 까지 우리가 적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with reference to intermolecular forces, explain why B is more volatile than A. 그래서 volatile의 뜻이 뭐냐면 it was the tendency to evaporate. 얼마나 증발을 잘하냐. 한국어로 휘발성이라고 우리가 했었죠. 그러면 무조건 intermolecular force니까 A는 OH가 있죠. 즉 hydrogen bond가 가능하지만 이 에스터인 친구는 OH bond가 없어요. NH bond도 없고 FH bond도 없으니까 이 친구는 dipole dipole만 가능하겠죠. 그래도 polar한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쓰면 되냐. A has hydrogen bonds while B has dipole dipole forces. 근데 우리는 이 두 force 중에서 누가 더 강합니까? 바로 hydrogen bonds are stronger than dipole-dipole forces 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항상 나올 거예요. 매년 나와요. 그 보이는 포인트 비교하라는 거. 그러면 A는 뭐가 있고 B는 뭐가 있고 어떤 결합이 더 강하다 이렇게 그냥 적어주세요. 얘가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음에 B번 Compound A can react with bromine because it describes the change observed that A is reacted with bromine. 지금 브로민은 무조건 국룰. 무슨 테스트예요? 브로민은 It's a test for double bonds. But wow, A does have double bonds. 그럼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얘가 Br2랑 반응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결국 더블 본드가 깨지면서 Br이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Br는 색깔은 바로 Br로 시작하는 색깔 브라운밖에 없죠. 그래서 이 색깔 변화는 브라운 to colorless로 변하겠다. 왜냐면 halogenoid 케인들은 색깔이 없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Next, lignite contains about 0.4% of sulfur by mass. Calculate the amount of moles of SO2 produced when 5 grams of lignite undergoes combustion. 즉, lignite가 500g이면 일단 sulfur의 양부터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sulfur는 0.4%밖에 안 되니까 일단 500g에 0.4%, 그 0.4에다가 또 100을 나눠줘야 돼요. 너무 작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결국 2g 나와요. 2g. 그러면 sulfur의 molar mass를 우리가 나눠주면 moles of sulfur가 나오겠죠. 그래서 sulfur is 32.07 grams per mole.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0.062 이 나오는데 어차피 1대1 반응이니까 this is also mole of SO2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write an equation in which sulfur dioxide can produce acid rain. 그냥 literally sulfur dioxide and water 반응시켜서 그냥 H2SO3 나온다 이렇게 써줘도 되고 만약에 나는 그 H2SO4 나오는 거 쓰고 싶다 strong acid를 원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SO2 두 개가 O2랑 하나 반응하면 결국 2SO3가 나오고 SO3가 물이랑 반응해야 H2SO4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raw the Lewis structure for sulfur dioxide. 요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We can do the one that obeys the octet rule 아니면 expanded octet로도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뭐 저는 그냥 octet을 좋아하기 때문에 SO2로 가서 얘는 S 6개 O도 6개 곱하기 2 그러니까 18개의 전자가 있고 S에다가 O 양쪽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결국 4개를 썼으니까 14개가 남아요. 그러면 요 옥시즌 6개, 요 sulfur 4개, 요 옥시즌도 6개 필요하니까 요걸 더하면 총 16개가 필요하지만 나는 지금 14개밖에 없다. 즉 나는 여기서 번드를 하나 추가해주면 요렇게 스트럭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SO2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So the other option you had was the expanded octet one that looks like this. So expanded octet이 왜 되냐? 왜냐면 formal charge stability 비교할 때는 결국 얘는 0, 불 1, 마이너스 1. 얘는 0, 0, 0이니까 formal charge인 면에서는 얘가 낫는데 octet인 면에서는 얘가 나서 어떤 걸 그려줘도 상관없어요, 얘는. Sodium fuel sulfate reacts with HCl as shown.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고 the precipitate of sulfur makes the mixture cloudy, so mark underneath the reaction mixture becomes invisible with time. 그래서 EX가 이제 안 보인다 하면 스톱워치를 딱 끄는 거예요. 그러면 suggest two variables other than concentration that should be controlled when comparing rates of reaction at different temperatures. 그러면 우리는 rate를 affect 해주는 factor를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 조심. 어? Sam, I remember surface area of contact. 그거 써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solid reactant가 없어요. 그럼 solid reactant가 없으면 당연히 surface area는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겠죠. 결국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depth of solution 매우 중요해요. 왜 depth of solution이 중요하냐면 결국 if the flask were like a long 그러면 얘는 조금만 진해져도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거리가 머니까 여기서 요것만 뚫어서 보는 거랑 요 액체 다 뚫어서 보는 거랑 봤을 때 얘가 더 빡세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만 흐려져도 안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요 마크도 생각해 봐야 돼요. Thickness of mark 같은 것도 가능해요. 왜냐면 결국 얘가 엄청 진하면 완전 진하면 잘 보이고 완전 연하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뭐 어떤 것도 있냐면 막 position of person observing 뭐 이 사람이 여기서 보냐 위에서 보냐 뭐 그런 것도 다 역시나 중요하겠죠? E. Discuss two different ways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energy production from coal. Coal. 요게 바로 sulfur에 있었던 pre-combustion, post-combustion 메서드를 우리가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You can remove sulfur from coal, which is our pre-combustion method. 그 다음에 post-combustion 메서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you can say that you can remove sulfur compounds after combustion by reacting it with a base. 하고 저런 식으로도 우리가 역시나 얘기할 수 있어요. 뭐 there's a lot. 뭐 add lime during combustion.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선. 그 다음에 SF4Cl2 can form two isomers, one which is polar and the other one that's non-polar. Deduce the three-dimensional representations of both isomers of SF4Cl2. 그럼 결국 이 친구는 뭐 무슨 structure를 갖고 있을까요? Since it's six electron domains, 얘는 무조건 옥타히드롤이 나오겠죠? 그럼 옥타히드롤로 우리가 얘를 그려줘야 되는데 결국 S가 중간에 있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네모에다 위아래로 그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3D로 하기 때문에 위아래 번드 그대로 가고 두 개는 뒤로 향하고 있고 두 개는 앞을 향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드 의미가 이 두 개는 그래서 the wedged lines는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번드고 지금 두 개의 dashed lines는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스크린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on-polar, 즉 non-polar라는 거는 대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칭이라는 거죠. non-polar는. 그래서 다 cancel out이 돼야 되니까 우리 그 Cl2를 반대쪽에다 보내버려야죠. 즉 Cl2 이렇게 반대쪽에 보내버리고 F는 이렇게 같은 plane 위에 있으면 CLCL이 이렇게 위아래로 땡기고 있고 F들도 서로 이렇게 똑같이 땡기고 있기 때문에 non-polar가 되겠 거고 polar isomer는 어떻게 되냐 즉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결국 얘는 대칭이 아닌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자리 하나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This reaction could proceed
through either SN1 or SN2. Okay, depending on the reaction conditions, sketch a graph of the rate versus nucleophile concentration for each of the mechanisms. 즉, SN1 mechanism은 뭐의 약자예요? 바로 unimolecular nucleophilic substitution. 즉, unimolecular라는 것은 바로 rate는 그냥 K 그리고 halogenoalkane이라는 거였죠. 즉, it's a first order reaction. 그래서 CN-는 zero order. So the concentration of CN- does not affect rate. 즉, 이렇게 horizontal line이 쭉 나오면 될 것 같고 SN2는 이제 어떻게 돼요? Now this is a bimolecular nucleophilic substitution. 그래서 halogenoalkane 그리고 CN-와 반응을 할 거죠. 그래서 결국 얘는 first order니까 이렇게 1차 형식으로 뭐 1차 방정식, 1차 함수 이렇게 증가하면 되겠죠. 그 B, suggest with a reason whether the reaction follows an SN1 or SN2 mechanism if only one stereoisomer was obtained as a product.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SN2 reaction에서는 우리가 100% inversion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SN1에서는 50% inversion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면 100% inversion은 그냥 이렇게 우산이 있으면 OH-가 항상 백어택을 하니까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뒤집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it's only going to produce one type of umbrella. 얘는 이렇게 뒤집어진 우산만 나오는데 SN1은 반은 그냥 일반적인 우산, 하나는 이렇게 반대로 벗겨진 우산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one stereoisomer가 obtained 되었다면 우리는 SN2 반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SN2 occurs with inversion of configuration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SN1 produces a racemic mixture. 그래서 50% inversion만 일어나니까 반은 이렇게 반은 뒤집어진 상태로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 state an instrument that can be used to detect whether the product was a single enantiomer or racemic mixture. 즉, 빛을 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 그게 바로 polarimet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identify two properties of a solvent most suited for the mechanism proposed in B. So we propose that is SN2. SN2에서는 무슨 solvent가 필요해요? 일단, polar는 무조건 SN1. SN2 둘 다 적용이 가능한 polar solvent가 필요하고 결국 aprotic이냐 protic이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SN1이랑 SN2 중에 숫자가 더 큰 게 2죠? 그래서 우리는 알파벳을 하나 더 줘서 SN1은 그냥 protic이고 SN2는 aprotic이라고 가자 라고 외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polar aprotic solvent다. 그리고 aprotic의 뜻은 hydrogen bond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프로틱은 하이드로젠 본드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줄 수 있겠죠. 다음에 E, state with a reason how the rate of reaction of cyanide with 2-chloro differs from its rate from the reaction with 2-bromobutane. 일단 뭐가 더 느려요? Chloro or bromo? C-cl 본드는 이렇게 생겼고 C-br 본드는 이렇게 생겼죠. 즉 C-br is the longer bond, making it a weaker bond. 그래서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겠지. 잘 깨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2-chloro butane is slower. 아, sorry. 아, yeah. Yes, yes, yes. Butane is slower. 왜냐면 뭐 you can say like it has a stronger C-cl bond 아니면 shorter C-cl bond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F, 2-bromobutane reacts with OH-, identified in step B, 즉 SN2를 한대 여기서. 그래서 한번 그려주시게요. 여기서 2-bromobutane을 좀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우리 2-bromobutane을 그냥 그리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이렇게. 근데 약간 이 꼬랑지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 우리 starting molecule은 CBr 이렇게 꽂아주고 결국 C2H5 해주고 여기다가 뭐 CH3 넣어주고 여기다가 H를 넣어주는 얘가 제일 깔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OH-랑 반응할 텐데 화살표들 잘 보세요. O가 요렇게 carbon 쪽으로 가고 결국 요 bond에 있는 electron이 pi로 가요. 그래서 결국 what's gonna form? C랑 pi의 bond가 동시에 깨지는 와중에 OH와 결합이 동시에 생기고 있고 뭐 여기에는 C2H5, 여기에는 H, 여기에는 CH3가 전체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transition state가 생길 거고 나중에는 BR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C2H5랑 H 그리고 OH와 CH3가 있고 여기에서 디테일 BR-가 튕겨나왔다는 이렇게 메커니즘을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역시나 더 디테일 HO라고 적어야 돼요. C가 지금 O랑 결합되고 있으니까 이걸 반대로 이제 OH로 적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으면 점수가 까일 수밖에 없고 모든 번드는 다 carbon이랑 가고 있기 때문에 carbon이랑 결합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좀더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그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로 도착했네요. 그래서 G1 deduce the number of signals and the ratio of areas under the signals in the HNMR of 2-bromobutane.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이렇게 뭐 제가 그냥 일반 다시 그릴게요. So I can color the stuff. HH랑 이렇게 CH3가 있죠. 그러면 이거 하이드로젠 인바이러먼트 개수를 찾는 거네요. 결국 number of signals를 찾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를 보게 된다면 대칭인 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대칭의 지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애텀은 다 다른 인바이러먼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네 개. 노란색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가 노란색. 그래서 총 네 개가 있어서 you have four signals. 그 ratio는 그 개수. 즉 파란색은 세 개고 보라색은 하나, 노란색은 두 개, 그리고 빨간색은 세 개니까 3대 1대 2대 3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요거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3, 3, 1, 2, 2, 1, 3, 3, 뭐 3, 2, 1, 3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splitting pattern을 찾아주라네요. 즉 splitting pattern은 어떻게 했었죠? 일단 A의 splitting pattern을 보니까 우리는 A 요게 하이드로진 몇 개 있는지 보는 게 아니라 얘 옆집 요 카본이 하이드로진 몇 개 있냐? 즉 얘 옆에 있는 요 친구가 하이드로진 몇 개죠? 지금 현재 하나랑 결합하고 있어요. 근데 1 더하기 1은 2니까 결국 얘는 더블렛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B는 어떻게 되죠? 역시나 요 인바이러먼트 말고 요 옆칸 얘를 봐요. 근데 얘가 하이드로진 두 개랑 결합하고 있는데 요거 더하기 1은 3이니까 결국 얘는 triplet을 보이게 될 거다 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주면 November 22 페이퍼는 이렇게 다 풀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이 November 페이퍼는 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특히 좀 중간 쪽은 괜찮았는데 그 위에서부터 이제 그 acid base 부분 나오고 이제 ammonium nitrate 관련된 문제들 뭐 갑자기 enthalpy of solution 나오고 그거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 그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좀 되게 새롭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을 때도 이번 연도에도 좀 아마 좀 더 문제를 꼬아서 좀 우리가 좀 더 응용을 할 수 있게 문제를 좀 내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는 꼭 천천히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약간 나는 이 정보를 어떻게 써야 될까 뭐 데이터 부클렛을 가라고 하면 거기에 꼭 가서 아 나는 이 정보를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문제를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